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내용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는 이제 청소년, 이제 기존의 청소년들이 에이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기존의 에이즈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전하게 약물을 계속해서 복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적인 에이즈로부터의 어떤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에이즈 환자가 더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이즈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만나고 계신 에이즈 환자분 중에서는 가끔 평균 약값 한 알당 5,000원 정도인 것을 아침 저녁으로 3알씩 6알 해서 하루에 그냥 한 3만원 정도로 견디고 계신 분도 있지만, 물론 나라에서 물론 다 주고 있죠. 그렇지만 한 알에 27,000원을 넘는 약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약들이 컨비비어나 칼리트라처럼 싼 게 아닙니다. 비싼 약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이 에이즈 환자분들이 약을 드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렸을 때 모든 이제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국내에서 다 드시고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합 공기 같은 것 때문에 못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핵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이제 에이즈 합병증에 와 있는 분의 경우에는 결핵약 투여 때문에 이제 에이즈약의 복용이 이제 좀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미국과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전체 인구가 6배 정도 많기 때문에 에이즈 발병 이제 감염인도 6배 많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100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국의 현실을 보면 제때 에이즈의 급증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그 결과 현재 지금 만족스러운 에이즈 치료를 받고 있는, 제대로 된 약을 잘 투약받고 있는 미국의 에이즈 감염인은 절반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환자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고, 기존의 환자들이 에이즈약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의 이제 예산은 한계가 있고, 건보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건보료 안에서 꾸준히 약을 드릴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예방책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기존 환자들, 지금 현재 생존에 계시는 만 분 정도 계신데요. 그분들에 대한 이렇게 최고의 어떤, 이제, 고급한 어떤 이제 그 배려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 동성애 문제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에 1191명 신규로 발생했는데 에이즈 감염인이 그 중에서 10대와 20대가 410명이었습니다. 3분의 1을 넘어섰고 그 중에 대부분이 남자, 94%가 남자였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이제 WHO가 말하는 First Wave 단계입니다. 첫 물결, 에이즈의 첫 물결.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제 에이즈를 그 전파하는 경로에 있는 데가 지금 우리나라죠. 그런데 이제 10대들이 지금 에이즈에 많이 걸리고 있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2명이나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에이즈에 감염되신 분들의 딱 한 분 제외하고는 모두 2014년도에 감염 경로가 이제 성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도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이제 10대들의 성관계가 지금 특히 남성 간 성관계가 굉장히 에이즈를 많이 이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들이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이 동성애를 꼭 해야겠다라고 이를 안 물고 하는 경우가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 모방이나 또는 이제 정말 알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남성 간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애들이 가능한 기저에는 교과서라든지 매스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그 환경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유관성을 적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는 게 교련책이거든요. 교련책에서 이제 그 에이즈 감염이 동성 연애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그 위험 분안에 필요한 것들이 명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균형책뿐만 아니라 도덕책과 윤리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됐어야 되는 내용인데 1999년 7월 9일 날 이제 그 동성애자 인권 연대 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게 인권적인 문제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참여가 중요한 정규인데 이런 걸 싫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2001년도로 교과서를 끝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비극이죠. 2001년도 이후에 이제 교과서가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과 관점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재교육책을 본다면 자세히 이제 지금 다 듣고 지나가려면 17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이미 동성애자가 법적 차별이나 기회적 차별을 기회균등적 차원에서의 차별을 받고 있다 라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여과 없이 기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성애자, 일반인들이 수능을 만점을 받았다. 근데 동성애자도 만점을 받았다. 근데 이 둘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차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미 이러한 차별이 있는 것처럼 단순히 어떠한 사람에 대한 기호나 어떠한 의견 필요까지도 마치 차별로 간주해버리고 그것이 어떠한 법적 차별이나 기회적 차별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정신병에서 빠지게 된 비정상적인 경위를 왜곡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과서가 13년도까지 쓰이게 됐고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아주 근거 없이 단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역차별적인 느낌을 준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 교학사의 생활과 윤리책을 보더라도 이 첫 번째 이제 그 문장부터 동성애는 이미 오래된 것이다 라고 반동적인 답변, 리바운드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아예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가지 측면에 걸쳐서 동성애를 오호한다든지 또는 헌혈 문제 카드에서 동성애 여부를 묻는 게 인권 차별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유도하거나 아예 17번째 문장에서 보시다시피 16번째 문장에서 보시다시피 동성애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이게 13년도까지 쓰인 이제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 오보성이 이미 입증되어져 버려 있는 킨즈의 보고서를 교과서에서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제 전 국민적인 킨즈의 보고서에 대한 과도한 어떤 동호라든지 그 신뢰를 가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역차별을 유도하고 있는 이러한 교과서가 너무나 오랫동안 쓰이면서 굉장히 이제 학부모들이 그해 7월에 이제 교과서 회사를 이제 찾아가기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세 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의 중2 학생들까지는 이걸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권 침해 사례 안에 성적 지향에 따른 그 구별도 인권 침해 사례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였고 이 그 뒷부분에 스티커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뜯어내서 성적 지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초유 스티커를 뜯어내서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오감을 자극하는 인권 침해 사례 교육을 한 거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이런 걸 교과서를 들고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일이 이제 교과서는 다 짚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차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안타깝게도 다 못 짚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생각이 없습니다. 원래는 학부모들이 이런 애들이 교과서에서 불러질 거라고 잘 생각을 못하는데 얼마 전 청주에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파시스트라고 표현했던 교육감이 충북에서 이 교육감이 굉장히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걸 모르고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또 인기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 없이 그냥 동성애나 AIDS의 문제점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을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그 교육감으로부터 그 진보 교육감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걸 보았습니다. 일제히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체질 개선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체질 개선이라 말하느냐 그만큼 학부모들은 이 병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AIDS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전파되어서 가는 루트를 자꾸만 제공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때 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는요, 적극적인 동성애 미화 작업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2003년도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그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동성애 표현 매체물 팬픽이나 웹툰 팬들이 쓰는 픽션 중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게이물, 레즈비언물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로그인 없이 10대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권보도준칙 같은 걸 2011년에 제정해서 성적 취향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틀린 단어다 이렇게 이제 말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취향입니다. 취향.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타고난 것처럼 표현하도록 보도했고 그 다음에 그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과 연결하지 못하도록 이제 입을 막았습니다. 기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질환이라는 것은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말하는 많은 성병이나 에이즈, A형 간염 등 MSM들과 관련되어 있는 병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그대로 인용할 수조차 없도록 이제 인권보도준칙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국가인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7년에 제작된 동성애 옹호 만화를 CD로 제작해서 70개가 넘는 학교에 CD를 보내고 그 동성애 옹호 애니메이션을 학교에서 틀어주도록 권고해서 학부모 단체들이 항의 전화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차별 금지가 포함되어 있는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도록 2006년도에 적극적으로 권고했고 그러한 이제 결과물들이 각 당에서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는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제 딕소라든지 잭키라든지 여섯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면, 개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GPS 기능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이게 뭐냐면요, 신종 알바인 바텀 알바, 학문을 대주는 알바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구인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면 돈 받지 않고도 하는 막 그냥 말 그대로 번개 그 자리에서 만나서 성관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GPS 기능이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지금 보시는 건 딕소입니다. 예. 그래서 딕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건 이제 10대로 보이는 남학생이 자기가 탑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바텀 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이제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18세 탑이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복을 입은 학생이 시험기간인데 좀 이렇게 구인한다 이런 걸 막 올리기도 하고요. 어플리케이션에 GPS 기능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 밑에 이제 요건 이제 잭디입니다. 잭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18세 한국 청소년이 자기를 아시아인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구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대라고 밝혔지만 교복과 뒤에 칠판 밖에 이게 학교 게시물이 보이죠? 그래서 20대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고등학생 신분인 걸 알 수 있는데 픽소를 통해서 쉽게 파트너를 구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인터넷 사이트는 후기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런 바텀 알바나 남성과 번개팅하는 뒤에 번개팅 이후에 이제 후기가 올라옵니다. 10대 때. 그 다음에 병영 안에서 벌어지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게 픽소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열심히 성관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관상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하면서 이러한 게 근데 문제는 빨면 끝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을 까는 순간에 자신의 이 위치가 상대방에게 이제 노출이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성관계들이 10대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성간 성관계가 예지를 유발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따끄러지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이고 미국처럼 이렇게 신랄하게 미국은 이제 미국 질병관리본부를 들어가 보면 뭐 가다시를 주사 맞아야 된다. 개인은 콘딜로마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들은 트루바다를 미리 이제 복용해야 된다.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병이나 에이즈에 대해서 남성 동성애자들의 액티비티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위까지는 안 가더라도 호모섹슈얼리티 자체가 이 에이즈를 유발하는 행위인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토크쇼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공화역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TV나 이런 데서 나오면서 많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많은 옵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인권인 것처럼 다양성인 것처럼 XY 그녀라는 토크쇼를 통해서 동성애를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뒤떨어지는 상황인 것처럼까지도 표현을 했다가 이제 전 국민적인 반대를 맞이해서 그 토크쇼는 촬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방영되지 못했던 사태까지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금 굉장히 동성애 옹호하는 드라마나 토크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자녀로 두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작년에 그리고도 항의를 받아서 14회 만에 조기 종료된 레즈비언 키스신이 40초나 나간 호남용어 선정 만든 거 굉장히 보면 이제 아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웹툰과 팬픽 예. 예, 웹툰은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의 예, 베스트 도전, 도전 만화까지 치면 3단계가 있는데 아랫단계까지 다 포함해서 본다면 70% 정도가 게이 웹툰이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지금 잠식당하고 있는 게 이 웹툰의 어떤 그 지금 생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웹툰은 이제 그 네이버 웹툰이 대표적인데요. 너무 동성애 물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툰뿐만 아니라 팬픽, 예, 팬들이 쓰는 픽션, 이것은 블로그에 올리기 때문에 이건 역시 로그인이 필요가 없고 초등학생들, 여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라스미디어 집계에 따르면 이 머니투데이에 이제 기사된 이제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600만 명 정도가 어쨌든 저쨌든 웹툰을 봅니다. 네, 이런 보는 분들 중에서 70% 정도라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수가 지금 게임물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광고 배너에 성인물과 동달아서 동성애물이 같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예, 한 30명 정도가 클릭했을 때 35명 정도가 23명은 자기가 검색해 보려던 것 이외에 이런 배너를 검색해 보면서 동성애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떠한 동성애의 어떠한 질병적인 부분들,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을 예, 말립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호모포비아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또한 청소년들을 바른 것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하게 이것은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나 WHO나 유엔사나 에이즈 관리국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미 호모섹슈얼리티는 예, 에이즈와 관련이 있고 성병과 관련이 있는 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그런 점을 말한다든지 또한 그런 것에 법제화를 막겠다고 피력하는 정치인들은 호모포비아로 매도하고 언론으로 비상식적으로 예, 이제 그 매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월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동성애 옹호를 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한 정치인을 예, 완전히 호모포비아로 매도하면서 동성애 옹호 진영에서 아주 말 그대로 잘근잘근 씹어놨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로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위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매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퀴어 축제를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문제가 터지는 걸 반대한다고 1인 시위를 꾸준히 전개했던 한 학부모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사무국장을 동성애 옹호단체에서 고소하는 예, 물론 이겼지만 학부모단체가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성애에 관해서 학교 성교육이 굉장히 지금 옹호적으로 가던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지금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굉장히 많은 지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A센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 보기에도 좋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적어놓으면서 동성애를 다름의 일종으로 설명하면서 그냥 옳고 그른 것은 없고 다름이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예, 굳이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옳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입하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대구시는 퀴어 축제라는 것을 통해서 청소년이 유방기에 노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때 이건 청소년들에게 내줬던 부채입니다. 지나가는 청소년에게 학문 부채라는 걸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민망해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게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받아드신 학부모가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걸 나눠주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앞뒤로 이렇게 학문을 예,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채. 그리고 그 부채는 이제 쿠폰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채 쿠폰을 내면은 이러한 예, 그 밑에 보이시면 이런 이상한 쿠키, 예, 성기 모양으로 만든 쿠키를 사 먹는 것에 버틸 수 있도록 500원씩을 인정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란 부채잖아요. 저기 손가락을 끼워놓는 저 구멍 있는 데가 원래 그 500원짜리 쿠폰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런 쿠키를 사 먹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럼 10대들은 호기심에 할 수 있지만, 호기심이 잘못된 길로 아이들이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 꾸준히 이런 것들이 지금 근데 이제 17회에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서울시청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10대들은 이게 시청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문화적인 액티비티구나. 이게 하나의 문화이구나라고 잘못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 앞에 있는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책을 보면서 했더니 아마 화면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자체별 학생인권 조례를 지금 만들므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동생의 인권이라는 인식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이것이 통과되었고 경남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와 경남도교육청이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감시, 인권상담사를 이제 학교에서 두는 일이 경남에서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너무 얘기를 할 게 많지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부모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이 동성애 이슬람 책을 이제 유포하는 일까지도 전개해가면서 이제 이 언론들이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이제 잠재적으로 이렇게 묶어놔서는 안 되고요. 이 잠재적으로 지금 창고 빠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와야 될 때입니다. 지금 10대들이 너무나 많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고 진짜 문제는 기존의 에이즈 환자들이 미국처럼 이제는 점점 질이 떨어지는 약으로 가게 된다든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집계하는 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평원에서 모두 심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생제 하나를 쓸 때도 모두 심사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치아 발치를 했는데 골무과 같아서 막 세파클러를 예전처럼 낼 수 없습니다. 심평원에서 이걸 바로 태클 겁니다. 예, 1차 피니시리를 먼저 쓰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세파계로 넘어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분들이 기존의 약을 잘 드실 수 있게 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안 늘어야 됩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가 더 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열심히 동성애, 그러니까 에이즈의 주된 종류임을 알려야지 되고 진정한 인권, 에이즈 걸리신 분들의 진정한 인권까지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